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좀 옛날 좀 해보고 싶은데 없어. 아, 그래요? 여기 99년도 동감 그 이거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세기말 긴급 속보입니다. 오, 진짜? 대박. 대박. 저희가 키가 없는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저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이제하셨냐고. 사실 1라운드는 난이도가 적다고 생각하고 내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3차 만에 어떡해. 어떡해. 실패. 긴급 회의를 해서 2라운드 난이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아, 원래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 네, 두 번째는 온 국민이 함께 풀 수 있는. 오케이. 아, 너무 좋아. 아주 난이도를 확 낮춰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긴급하게 투입된 가수 가요계에 떠오른 딕션 왕. 딕션 왕? 딕션 왕이 온다고? 너무 쉬운가 보다. 대세 싱어송라이터. 진짜? 이무진입니다. 진짜? 진짜? 붉은색, 푸른색 그거 있잖아. 거기까지밖에 모르잖아. 아무래도 다음 색깔이 기억이 안 나네. 이무진 씨와 대결을 펼칠 곡은요. 2022년 6월에 발매한 미니 1집 앨범의 수록곡 우주비행사입니다. 어? 우주비행사. 다 같이 이무진은 우주 비행사, 동감은 우주 흥행작 으쌰. 아, 좋아. 비트 좋아. 어, 느리다 느리다. 나이를 매우 놀라게 했던 다 들리죠? 새까만 world of zero gravit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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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들리죠? 들리죠? 그래미니, 그래미니 한글이야, 들리죠? 우리나라 그래미니 다 들려! 영어 나 우주비행사에게 수많은 행성들 universe 들려 들려 노래 좋다 돈도 없으니 신경 꺼야지 돈도 이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네. 뭐가 영어가 많이 나오네. 지금부터. 주동화 체계에서 나이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아, 난이도 좋아요. 우리를 아예 뭐야, 그냥 밑 바닥으로 보았는데. 뭐야, 끝이야? 아, 난이도 좋아요. 탱구가 우리를 아주 바닥으로 보는구만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딕션도 좋고 일단 들리는데도 어? 야, 봐!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쭉 가시죠, 네. 쭉 하네!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하다가 커서 내가 되었고 너 뒤부 둘째 줄을 제대로 들었어. 아, 앞부분은 못 들었구나. 그 아이는 어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 아이는 어, 무슨 애가 되었고. 어, 나 좀 비슷해 비슷해. 뭐선 애가 되었고. 그 아이는 무슨 애가 됐대니. 무슨 애가 그렇죠. 아, 어떤 있어, 애든 있어, 있어. 되지. 도라이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동영상 얘기 아니야? 약간 도라이가 이 아이가 누군가요? 도라이 도라이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유도화 책에서 나 보니. 달팽이관이 비슷해. 5번. 유도화 책. 세상에. 두 번째 줄 저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근데 이게. 그 아이는 가위는. 커서. 커서가 벗은. 내가 되었고. 아, 대단해. 그래서 유도화 책은 제가. 저도 유동화 책이라고 듣긴 했는데. 유동화 책. 맞아 맞아 한 글자. 어 목이 많이 빠지네. 아 그루브 타려면 목이 약간. 오우야야 목이 엄청 기셔. 자 최고의 1등에게 원샷을 제공해 드릴 텐데요. 봄씨 MC 영어 숫자 몇 개 있어? 난이도요. 봄씨 MC 봄씨 MC 영어 숫자 있습니까? 봄씨 MC 있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어, 받아주지 좀. 정답에 가까운 원샷 주인공. 지금 많이 썼거든요 다들.
이누가 저 유학한 거 알고 있죠? 전혀 몰라. 영어 아니에요. 주주주. 원샷. 보여 주세요. 탱구예요. 탱구입니다. 탱구. 탱구입니다. 탱구가 가장 많이 맞췄어요. 탱구입니다. 지난 짧아야 돼. 짧은 노래에서는 아 1등이에요. 자 우주 비행사 글자 수 갑니다. 글자 수. 아 짧다. 한 줄 짧다. 두 줄 정도 될 줄 알았어. 아래는 글자 수 떨어지나요?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래는 맞겠지 뭐. 곡 정보 들어갑니다. 예, 곡 정보요. 꿈을 이룬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뒷부분 가사는 돈 내면 갈 수 있어졌지만. 어 잠깐만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돈 내면 갈 수 있어졌지만? 야 이게 약간 되게 큰 힘으로 될 수가 있겠다 집 가사가. 이렇게 하고 그냥 지우고. 아이로 끝나는 거. 근데 아까 자 방해하지 마시고. 이현 씨가 이거 네. 받아쓰기 좋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계속 열심히 엄청 연습하고 뭔가 하시는데. 어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 이현석이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현석이로 갑니다. 해보겠습니다. 인턴석입니다. 이현의 바스판 오픈. 오, 이렇게. 네, 아주 그냥 뭐 정확히 또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1등 바스 일단 오픈할게요. 1등 바스. 동화책이네, 동화책. 동화책. 맞지 않으면 탱구가 바스 1등이 될 수가 없어. 첫째 줄 마지막은 아이예요, 아이. 아이야, 맞아. 아이. 아이야. 본인인데, 나는? 그러면은 도라이가 아니라 본이 본 아이 아니야? 보나이, 보나이. 동화책에서 보나이. 또라이. 유가 뭐지? 유동화책 이랬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유동이 뭐지? 유, 유. 이 동화책 아니야, 이 동화책. 아, 이 동화책. 요 동화책? 요 동화책. 앞줄이 지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외국말이야. 혜윤 씨. 지금이요. 저한테 뭐 할 얘기 없어요? 붐씨 MC English. 영어. 있나요? 영어 없습니다. 어이야. 유동이 아닌? 아이 거짓말하지 마요. 없습니다. 아예? 숫자 없습니다. 우와. 이렇게 되면 골드 찬도 굉장히 매력적인 찬스가 됩니다. 골딩의 원샷 보여주세요. 친구 씨. 어? 아 친구 씨 아까 뒤에 줄만 적었죠? 그건 좀 줄만 썼어요. 아 그럼 두 번째 줄을 이상하게 써가지고. 정 회장 엉망진창으로 썼잖아. 앞부분 전혀. 아예 뭐 이해를 못했어. 5분! 나의 표가 지금이에요. 신경 꺼야지. 들려요. 난 모르겠다. 아니 동화책에서 본 아이는 맞아. 본 아이가 맞아. 나이 이런. 앞에가 우. 우화? 우화? 이소부화? 이소부화? 근데 이소부화? 그게 영어잖아. 아니 이소부화가 나오는 건 갑자기 좀 생뚱맞고 아까 그 거의 한 글자 발음 나는 유 발음인 건데. 아 거길 못 들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일단은 요 두 글자 빼고 정답존을 일단 보냅니다.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됐고 돈 내면 갈 수 있어졌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돈 내면 갈 수 있어졌지만. Out of his 유치원.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우주 동화책? 우주 동화책? 어? 자 앞에 우주? 우주 동화책? 우주? 비어 있습니다. 우주? 우주 동화책 맞는 것 같아. 어 우주 비행사니까? 어 왜냐면 제목이 우주. 우주 비행사. 우주 비행사였잖아요. 우주 동화책 우주. 어 대박. 우주 어때가지? 막 그런 것 같아. 말은 돼. 나중에는 돈 내면 갈 수 있어졌지만 못 내고 막 우주 여행 가니까.
근데 지읒이 너무 안 들리지 않았어? 지읒을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지. 그러면 주가 더 잘 들렸을 거예요. 우주면. 아 태연이는 지금 우주가 정말 걸리는구나. 아닌 것 같구나. 정말 아닌 게 지읒이 안 들렸잖아. 그렇긴 해. 맞아. 유야. 유로 들렸어. 진짜. 유. 이후. 이후 뭐라고 말해? 이후. 이후에. 이후에. 어, 이후에. 아 유치원을 나와가지고 이후 동화책에서 본 아이. 오. 어때? 유동화책에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유동화책. 아 이거 몰라. 아유. 아예 이후로. 자 갑니다. 근데 나도 차라리 우주보다는 이후야. 왜냐면 이거 정답존에 가신 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채웠어요. 자 불러 주세요. 유동화책에서 본 아이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어 우리 그 나인은 씨가 큰 기대하고 옆에서 지금 경청했는데 멜로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태연이 있어요. 또 다른 태연이. 태연. 자,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결과는 발음은 이게 제일 비슷하긴 한데요. 어 기저귀를 합니까? 결과 정답이다. 기저귀 이거 아니야? 오픈! 실패! 실패! 근데 센 것도 그렇고 한 30초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는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 뭐 봐? 분카소! 아, 분카소! 매력적입니다! 분카소? 분카소 매력적이에요! 분카소! 분카소야, 분카소야 진짜로! 분카 좋아! 앞에 두 글자 앞에 두 글자! 분카소 매력적!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또 한 줄로 가야 돼, 한 줄로! 첫째 줄! 첫째 줄! 그래,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하나, 둘, 셋! 분카소! 자, 과연 좋은 결정인지. 아, 왠지 이게 불안하냐. 20초 뒤에 에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다 같이 올라가서 그냥 뭐 또 수신 부드럽게 해야지 뭐. 뭘 주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 붐치라고 불러주세요. 아, 다붐치. 아, 예. 너무 과해. 비싸. 20초 들었습니다. 어, 떨려. 저도 떨려요. 잘못하면 엄청 혼낼 거잖아요. 아니요. 잘했어요. 편하게 하면 되지. 준비. 시작. 아, 오케이. 오, 한다고. 안 간다, 안 간다. 와, 야, 이 첫소리까지. 아, 야, 큰일 났네. 와, 엄청 빠르다. 왜 이렇게 빨라요? 야, 왜 이렇게 빨라? 1초 아니야. 이거 1초 아니야. 엄청 빨라. 에이. 자, 끝나간다. 봄치. 5초. 0초. 어. 3, 5, 2. 봄치.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괜찮아요? 이거 진짜 한 0.6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초가 생각보다 느린데 초. 아예 진구님이 시계도 시계 차고 왔어요. 보는데 이거 녹화 중에 시계 차고 오면 안 돼요. 시계 차고 이제 시계 차고 오면 안 돼요. 아 뭐야? 그 와중에 작품이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께 분카소의 첫 작품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첫 전시야 첫 전시. 첫 전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얼마나 떨릴까?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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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어 우주 아니야? 우주다. 우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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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동화책이다. 우주 동화책. 우주네. 우주 동화책이네. 맞는 것 같은데 우주 동화책에서 보나이. 보나이 우주 동화책에서 보나이. 우주 동화책에. 우주 동화책이 맞아? 우주네. 우주에 할 걸. 아 우주였어. 아 탱구. 아 탱구. 신중하지 못했네. 신중하지 못했네. 진짜. 아 창피하네. 아니 조금만 뭐가 너무 쉬운데. 아우 얄미워.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드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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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주동화책에서 나이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야 어떻게 또 아... 주가 들리냐? 우주네 우주. 이거 약간 우주? 주작이야. 아 이거는 진짜 주작 아니 주작? 야 주가 그냥 우주였어? 자 지금 야 근데 나래가 나래 툭 던졌는데 그거를 툭 쳤어 내가. 퉁 던졌는데 절대 아니야. 한해도 한해도. 와 넘어가나 했는데 그걸 짚으셨네. 키가 보면 또 무슨 말을 할까? 뭐 하는 거야? 일단은 서기가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이현 양이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정답 쪽으로 혜윤 양 출발합니다. 오케이. 아
아이. 자, 이제 부릅니다. 자, 이사 씨도 불러 주세요. 우리 동화책에서 본 아이. 좋아요. 그 아이는 커서 내가 되었고. 화이팅 화이팅. 아니 정답은 없어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결과. 네. 과연 보여주세요. 과연. 과연. 정답. 다. 자. 어. 제발. 앞에 말자. 어, 웃으면 돼. 치아 나가요. 치아 나가요. 입 다물어야 돼요. 자, 결과. 5번. 그거 나온다. 결과는. 아, 여러분 정답이었고, 아 우리 탱고 정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답입니다. 준비는 진짜 두 발음보다 두 발음이 더 세요. 막기 막기 막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